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세윤 기자입니다.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사역자들이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진표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구촌의 위기 가운데 기도회가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2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지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맞아 고난 속에 임한 예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 기도의 손을 모아달라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실천하고 나와 우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독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는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역사의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인원들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